삶에서 죽음으로 이사를 떠날 땐 모든 것을 버리고 맨몸으로 떠나요. 저는 죽은 자를 보고 목소리도 듣는 백수 청년이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운명처럼 만나게 된 그곳. 저희 클린센터는 시체 제거 및 특수 청소, 사람들의 유품과 추억을 정리합니다. 떠나가는 사람들의 걱정을 깨끗하게 없애주고 남겨진 사람들의 걱정도 말끔하게 정리하죠. 영혼도 때론 지칩니다. 미련과 상처가 남아 먼 길을 떠날 수 없는 거죠. 고인들의 기억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 아름답게 돌려보내드립니다. 천국으로의 이사를 원하시나요? 지금 바로 이선동 클린센터에 문의하세요. 뮤지컬 이선동 클린센터.